사실 이번 질문은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들고 온 질문이에요. 근데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. 아, 일단 들어만 주세요. 일단 뭐냐면은 이게 식당이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손님이 없어요. 근데 저만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손님이 많아져요. 아 진짜로 저만 들어가면은 손님 없으실 때 손님 막 들어오고. 아이고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지. 진짜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. 도대체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내가 뭐라고 되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. 네. 네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. 아. 그런 사주가 있어. 왜 그러느냐.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닦고 살아야 돼. 할인 공도.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 복을 나눠줘. 복을 지우는 거거든 그것도. 그러면 네. 그게 결코 그 사람들이 좋지가 않더라. 아, 좋은 게 아니에요? 어. 좋은 사주 같으면은 내가 담아야 될 거 아니야. 네네 그쵸. 근데 내 걸 다 아, 퍼야 돼.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그러니까 아, 어디 가서 안 해야지 안 가야지 이게 아니고 네. 그 사람들은 베풀고 사는 그런 거를 내가 갖고 살면 돼, 마인드를. 그 대신 누구한테 뭘 주더라도 내가 이거 요만큼 줬으니까, 10원 줬으니까 내 10원 받아야지. 이럴 것 같으면 맨날 마음이 다쳐. 아, 그냥 베풀어요? 그냥 베풀어야지. 그 특정 거기에 내가 베풀었다 해서 거기서 못 받는다 해서 화를 낼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내 운이 풀리면서 또 다른 데서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. 아, 그럼 이런 좀 사람이 없는 식당에 갔을 때 나만 들어가면 손님이 많아지는 약간 이런 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베풀면은 복을 더 많이 받을 그렇지. 수 있다 이거죠. 나도 그렇거든. 아, 스님도 그래요? 저희 둘이 같이 다니면 장난 아니겠네요. 아유, 막 그 집은 논하지. 우리 수영자 중에 네. 일화가 하나 있어. 네. 장사가 안 되면은 쌤 와서 좀 앉아 계시면 안 돼요.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뭐 할 끼고네요. 앉아만 있어도 손님 온다고.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아. 그러니까 암암리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민감하거든. 자꾸 오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야. 어느 가게라도 뭐 아, 좀 놀러 와라 막 이러고 한다. 아, 내가 하면은 손님 많다 이걸 알아야지.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내장사라면 더 손님 많이 오지 않아요? 아니 절대 아 그것도 아니에요? 그렇다고 해서 아 그게 내 밥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거는 내 밥이 아니야. 방금 말씀하실 때 까먹었어. 그리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백발백중 네. 돈을 빌려주면은 네. 돈을 못 받아. 오, 맞아요 맞아요. 말하기가 뭔가 미안해. 뭔가 그래.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뭔가. 그래 네. 그래서 돈을 만약에 진짜 빌려달라는데 그러면 그걸 메꿔 끊는 걸 잘해야 돼. 이 돈으로 인해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할 것이냐. 100% 잃거든. 사람도 잃어. 돈만 잃는 게 아니고. 그 사람도 빌린 게 있으니까 자꾸 나하고 대면대면해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예 자를 줄도 알아야 돼. 그 사람하고 오래 보려면 나는 돈이 없다. 돈 거래를 나는 안 한다. 이거를 철칙으로 해서 단 며칠 그 사람하고 안 좋아지더라도 그게 낫지. 돈 주고 사람 잃고 그래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. 저는 또 이렇게 막 나 따라 사람 들어보니까 아, 내가 좀 뭐 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나? 막 사람들 다 따라다니나? 막 이러면서 혹시 왕자요? 알겠습니다. 고민이 해결됐습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